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말씀은 드렸고요. 현재 종목별의 움직임 잠깐 제가 동시효과 상황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 0.8% 상승. 요즘 이제는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은 조금 상승의 흐름이 예전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죠. 대신에 딱 보여드리는 게 이쪽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대림산업, 물산,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중공업 지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17%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 이쪽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별 종목들 상당히 좀 화려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시장 얘기로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좀 많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네. 그리고 오늘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강하네요. 1% 이상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지금 현재 2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 기관도 따라 팔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중심이기는 하지만요. 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일단 그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그장 막판 외국인이 대규모로 현물 매도 순매도를 이제 이끌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뭐좀 많이 빠졌다라는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처음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그러한 배경에는 특히나 오늘 발표가 되었던 11일 발표가 된 이제 관세청의 그 12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이제 양호했던 점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발표된 수치로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이제 16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이제 26.9% 증가를 한 수치고요. 이게 이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제 하루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업일수로 감안을 하더라도 일평균 수출액이 이제 11.9%가량 늘어나면서 최근에 계속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수출 탄력이 강하다라는 모습을 이달 의 수출 실적도 또한 좀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연구원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수출액 증가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두 자릿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그런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못 만드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멈춰 있으니까 이거 수입해 가느라고 우리가 수출이 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흐름이 이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그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도 하지만 그 주요 소비 국가인 미국 또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그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무엇보다 가장 큰이두 자릿수의 증가는 작년부터 해서 그 기저 자체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꽤 빠른 속도로 좀그 회복을 하고 회복을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시장 기대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겠네요. 예. 자, 그리고 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보면 상해 종합지수의 하락폭도 제법 있고, 대만 증시는 한 0.09% 정도에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탄력적인 측면에서 우리 증시가 여전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네,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좀 너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다른 증시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를 제외하고 좀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본다라면 특히 전일 그 시장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미국 내 추가 부양책에 관한 진전이 별로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CB에서 완화적인 추가 통화 정책에 대한 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바였고 동시에 그 일을 좀 상쇄시키는 뉴스로 이제 노딜 브렉시트와 네. 관련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얼마 없던 호재성 재료를 좀 상쇄시키는 모습이 나타난 점이 뭐 우리 증시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아시아 증시에 좀 탄력을 제한시키는 네.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이슈에 좀 반응을 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노딜 브렉시트. 정말 대단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유럽 쪽의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럽 쪽의 이슈들이 뭐였는지 좀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우선 이제 어제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 회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시장 금리는 0%로 동결을 했고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팬데믹 긴급 메이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규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현재 이제 1조 3,500억 유로 수준을 5천억 유로를 더 확대한 1조 8,500억 유로로 확대를 했고 순 매입하는 이제 기간 역시 원래는 내년 6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2022년 3월까지 이제 9개월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게 이제 영국과 EU 사이의 노딜 브렉시트 이슈인데요. 특히 이제 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과의 미래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한 그 노이즈를 더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EU와 영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현재는 양측이 13일을 이제 그 협상을 끝내는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좀 타협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좀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양측이 특히 이제 그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뭐 어업권 보장 문제, 뭐 노동 환경 기준, 기업 보조금 등과 같은 이제 공정 경쟁과 관련한 조성 분야에서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나 그 이유는 향후 이제 노동, 환경, 보조금과 관련한 이슈들의 그 자체적인 EU 자체 내에서의 기준이 변한다면 이를 동시에 영국 역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영국 측에서는 이게 좀 일방향적인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린 정책과 관련해서 요게 좀 세지면 영국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영국은 싫다 이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리스 존슨 총리죠. 예. 노딜이라도 노딜로 되면 난 노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었는데 잠깐 잊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서로 밀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요. ECB 쪽에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왔고 일단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유럽 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좀 시장 흐름들을 파악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굵직한 그 이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 16일에 있을 현지 시간 16일에 있는 미국 FOMC일 것이고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특히 이제 G2의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한 펀더멘터를 체크하는 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도 그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 기구에서 이제 10일에 긴급 사용을 이제 FDA에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그 FDA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최종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4일 이내로는 이제 실제 접종을 목표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약에 그 계획처럼 실행이 된다면 다음 주 초 중순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백신의 그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먼저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FOMC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6일에 수요일 현지 시간에 있을 예정인데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시장에서는 FOMC가 좀 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방어해 줄 만한 얘기들을 꺼낼 수 있을지에 지금 시장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연준은 이제 매달 8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그리고 400억 달러의 그 MBS 모기지 담보 증권을 이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만약에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이 매입 대상의 국채 그리고 MBS를 좀 더 장기물로 더 매입하는 것으로 좀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뭐 장기 금리 그리고 장기 모기지 금리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뭐 경기 전망을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인데요. 네. 다만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긴 했지만 당장은 정책을 시행할 의사가 뭐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이번 FOMC에서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제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네. 지금까지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의 추가 조치가 기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완화적 그 미국 내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그런 연준 자체에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그 FOMC의 그 방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경제 실물 경제 지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가 있는데 두 국가가 약간 그 흐름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미국은 계속 그 코로나 관련한 확산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고용이 좀씩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뭐 소비 그리고 그게 이어서 이제 생산 뭐 투자 등에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계속 언급이 되지만 이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1월 소매 판매 역시 그 전월과 비교해 봤을 때 예상 수치가 이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전월 10월에 발표됐던 수치인 0.3% 증가보다 더 둔화가 되는 모습이라서 푹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 지지부진한다면 뭐 이러한 흐름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 경기는 아직까지는 뭐 회복 탄력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중국은 이제 조기에 좀 코로나 통제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투자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되고 있는 수준이 11월에 7% 증가이고 이는 그 전월에 발표 수치인 6.9%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고요. 소매 판매 역시 전월에 4.3%인데 이제 현재 11월 예상 수치가 5.0%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내 실물 지표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그 원달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이제 위안화 달러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특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뭐 중국의 수출 역시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좀 나은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생산과 그러니까 특히 아니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은 이른바 경기 민감주 중국 소비주들이 좀 더 우리 시장에서는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 좀 더 잘 나아준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많이 움직여서 이제 지표,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기본이 되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꼭 챙겨보시라라고 말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G2의 경제 지표들 다음 주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백신을 맞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다음 주에 이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